제가 사실 아까 전에 우리 그 님이랑 같이 제가 전화 미팅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제 친구랑 좀 통화를 했어요. 친구도 꽤큰 회사에 어느 특정 팀에 있고 그 특정 팀에서 뭔가 되게 테크놀로지 드리븐 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제 거기서 약간 그 전체를 매니지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럼 이런 거 하려면 코딩해야 되지 않냐? 아, 그거 언제 또다 공부하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면, 이게 이제 친구도 제 비디오를 많이 봐서 아시다시피,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거는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할까 안 할까라의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의 강도와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의존성을 두고 활용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툴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겠죠. 예, 네, 지장이 없는데 바퀴가 발명된 이후에 마차 뭐 좋은 게 나왔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있는데 굳이 마차를 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계속 변화하고 이것들 내가 이해하는 만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코딩도 마찬가지. 내가 코딩을 공부한다 해가지고 다 코딩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맞죠. 이걸 안 한다 하더라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대학원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딱 하시는 거 보면은 어떤 디그리가 있고 이 사람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서는 지금 마켓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간주하고 이해하려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그렇게 안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그이 회사 안에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제가 스케치업으로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그래스호퍼만 사용하더라도 아 이거 그냥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스케치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이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좀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제 눈에 말씀드리면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다루던 도시 데이터를 다루던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다루던 디자인 데이터를 다루던 어떤 형식으로든지 다 데이터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 시대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컴퓨테이셔널 사고가 적용이 돼야 돼요. 아, 맞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낸거 아시죠? 책에서 네. 제가 그러한 오해를 잡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거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특정 건물을 짓고 특정 것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피상적인 하나의 리졸트야. 근본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제가 이름은 따로 프라이버시다 말씀 안 드리는데 어쨌든 님께서 건축 디자인을 한 것과 프로덕트 혹은 완전 순수 예술, 순수 아트 하신 분 혹은 글을 쓰시는 분들이 똑같은 건물을 디자인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다를 거예요. 왜? 쓰는 랭귀지가 다르거든. 랭귀지가 다르고 하는 방법들, 체화된 방법도 다를 거라는 거죠. 컴퓨테이셔널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결국 우리가 컴퓨팅하는 어떤 그 컴퓨테이셔널 사고를 디자인에 적용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더 넓은 의미로 저는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꼼꼼히 20년 전, 10년 전, 지금, 앞으로 5년, 앞으로의 10년 뒤를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컴퓨테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특정 건물을 만들고 에 가난한 이해를 갖고는 그거밖에 안 보여. 그러면 안 되고 이게 갖고 있는 과연 데이터, 새로운 도구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창작 활동을 하고 어떻게 디시전 메이킹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친구가 지금 설계사무소를 들어갔죠. 네. 앞으로 10년, 20년 설계 일을 하겠죠. 그죠. 건축사를 따고 거기에 맞는 포지션에 맞춰서 계속 무엇을 한다? 경력을 쌓는 거예요. 경험을 쌓는 거예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고로, 그러한 문제 풀이로, 그러한 것들로 내가 현업에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경력, 경험이 계속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가르쳐주는 디그리도 없을 뿐더러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없거든요. 있다 하더라도 그 학교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가 너는 뭐 예를 들면 건축사처럼 라이센스로 넌 이게 가능해 가능하지 못해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생각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지금 사고하는 방식들, 디자인하는 방식들,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도구들을 활용할 때 어떤 멘탈리티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소화를 하고, 어떤 도구를 쓰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프로세스하는지, 이런 새로운 도구들에 대한, 새로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고, 이것들을 그냥 계속 꾸준히 노출하면서 관심사 있게 계속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은 지혜로워지듯이 내가 이 과를 갔으니까, 이런 팀에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아, 내가 작년에 저런 팀에 어플라이 하려고 했는데 그 팀에 못 들어가서 나는 그 일을 안 해, 혹은 내가 그쪽이 아니야,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생각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직 않는 거 전 아는데, 가령 제 몇몇 후배들이랑도 얘기해봐도 이런 것들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그 작년에 기회가 있었는데 팀에 저 그때 내가 팀에 안 뽑혔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상에 돌지 않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으면은 회사 내 포지션에 상관없이 공부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자라나면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이 계속 자라나는 거거든요. 학습하고 그 관점으로 봐야지 된다.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어떤 디그리로, 학위로, 그건 어떻게 보면 정확히 정말 20세기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원 학위가 있어야 되고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친구보다는 나이가 많잖아요. 경력도 많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러한 트랩, 예를 들면 내가 학위 감투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에 대한 이런 걸로 이제 평가하는 시대는 이제 거의 저물어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주장은 그 뭐랄까 기회비용 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사고라고 하는 게, 일단 우선 궁금한 점은 그 사고를 배워가는 과정이 이제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친구가 지금 스케치업을 쓰죠, 라인을 쓰죠. 네, 그죠.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컴퓨테이셔널한 방법으로 써요. 왜냐하면 하나의 액션이 있고 그 뒤에 액션이 반드시 따라오죠. 아, 그렇죠. 반드시 그 다음 액션이 그 다음 액션과 연결이 있고요. 계속 내가 뭔가 인풋이 있고 이걸 생각한 다음에 다음 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디자인을 평가하고. 이 모든 게 사실 다 컴퓨테이션을 사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면 되게 막 길어지고 막 렉처 스타일로 바뀔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당장은 내가 예를 들면 제 조카들이 있습니다. 조카들이 학교에서 코딩을 배워요. 네. 코딩을 배우는 이유는, 이 코딩을 짜라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코딩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뭐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고 전 대통령인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코딩 공부하라고 했던 이유가, 코딩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컴퓨테이션을 사고고, 컴퓨테이션 사고는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인간이 갖고 있는 암묵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명시적이고 어떤 순서적인 그 기인, 그러니까 cause and effect로 그 사건 사고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테이션을 사고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문제를 쪼개고 나누고 분해해가지고 매니지 가능한 형태로 어떤 것들이 패턴이 어떠하냐, 이것들을 최상화 시켜갖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판을 만든, 논리를 만드는 그 훈련이거든요. 이거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이라는 사고가 들어가는 방법에서는 101으로 다 우리가 배우는 거죠, 사실. 그거를 디자인 사고에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도 쭉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시퀀스가 있고 논리가 있고 커즈 앤 이펙트가 있다는 거지. 네.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컨트롤하는 암묵적으로 인간의 직관에 의해서 컨트롤하는 것 플러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학위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게 어떠한 결과물이 결과물이 있어야 뭔가 제 포트폴리오에 쌓이고 그것이 제 경력이 또 되고 뭐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러한 긍정적인 작용으로 이제 될 텐데, 사실 그런 컴퓨터 사고를 기른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없다면 사실 이게 좀 이렇게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뭐 삶의 부분이고 쭉 하여 나가시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트라이 해보고 하면은 어떤 형식으로 녹아나니까.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제 아는 형님이 계시거든요. 저 뉴욕 쪽에. 네. 그분은 코딩을 할 줄 몰라요. 네. 코딩은 C자도 몰라. 근데 그분이랑 일을 하면,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티칭이나 이런 어떤 뭔가 프로젝트를 하면 너무 편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은 삶 자체가 약간 컴퓨테이션한 사고를 그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코딩을 한 게 아니라 되게 커진 이펙트, 되게 드리븐하고 항상 논리적이에요, 되게. 그 형이랑 같이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컴퓨테이셔널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코딩을 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디자인이라든지 건축에서 하는 것처럼 막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결정론 만드는 프로세스, 결정을 만드는 프로세스로 나타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이제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 계속 누적이 되는 거야.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친구가 설계사무소 가서 계속 건축일을 할 거 아니야. 계속 경험이 쌓인다고. 계속 그 생각들이 강화되면서 이제 전문가가 돼가는 거지. 거기에서 플러스 컴퓨테이셔널이라는 어떤 그 방법론도 우리가 키워나가자. 꾸준하게. 예. 아, 그 확실히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해 주신 게 확실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컴퓨테이셔널적인 사고 같은 것들이 앞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회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계속 뭔가 변해가는 모습이 이제 뭐 저를 제가 뭐 과거를 알지 못하겠지만 뭐 선배들 이야기만 듣더라도 조금씩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제가 가장 원했던 거는 이제 뭔가 좀, 왜냐면 이제 팀플을 하다 보면 생각들이 섞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들을 아주 잘 만들어 놔도 어쨌든 건축주라는 큰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섞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뭔가 어쨌든 맞춰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컴퓨터 사고를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랄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하지? 어쨌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친구는 지금 계속 여전히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뭔가 특정 어떤 행위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회사를,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 치자고, 설계사무소에. 네, 네. 제가 신입으로 들어갔어요, 회사에. 네, 네. 신입으로 들어가서 배우겠지, 일을. 네. 이렇게도 하고, 클라이언트랑 이렇게 하고, 이런 디자인 좋다? 우리 뭐 디자인 뭐 사수도 있고, 부사수도 있고, 저는 이제 신입이니까. 네. 여러 가지 시키는 작업들을 하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소프트웨어 도구를 쓸 거고, 그 다음에 네. 때로는 되게 단순 반복 작업을 저한테 시킬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나한테 베리에이션을 뽑아오라고 우리 사수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혹은 뽑아갔는데 클라이언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내가 돈 주는 사람인데 내가 싫다는데 바꿔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물어볼 수 있겠지. 어떤 게 뭐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라고 봤을 때 뭐 어떤 레퍼런스 사진을 줄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라면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건물을 만들어도 문제고, 그냥 사수가 이걸 해라라는 것도 문제. 모든 건 다 하나의 엔드투엔드의 문제도 볼 수 있겠죠. 네. 단순하게 야 이거 벽돌 이렇게 해서 이걸로 바꿔, 되게 단순 반복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야 여기서 이 이미지에서 이런 이미지로 바꾸라는데 이렇게 바꿔라고 했을 때도 나는 이 이미지 두 개를 보고 뭘 다른지 생각을 하겠지. 컴퓨테이션하게 아 이건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파라미터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바뀌니까 그냥 이거를 변수로 둬가지고 이렇게 한번 베리에이션을 뽑아볼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는 컴퓨테이션 상관없이 그냥 인간이 사고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냥 생각하는 거. 내가 나한테 문제를 주어졌어. 예를 들면 야 이거 복사해서 이만큼 복사해놔 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한국에서 저도 일을 다녔었는데 저는 단순 반복하는 게 그렇게 쉬웠어요. 항상 뭘 시키면 잔머리를 되게 많이 굴렸어요.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복사 하나 할 때도 전체를 다 복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씩 복사한다면 걔를 묶을 수도 있잖아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한번 손을 덜 움직이게, 예를 들면 똑같은 패키지를 10개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거를
지금 이 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난 전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옛날부터. 귀찮잖아, 하기 싫다고.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주 단순한 일을 하나 갖고 오더라도 내가 컴퓨테이셔널 사고를 적용을 하는 거야. 네. 문제를 나누고 부수고 쪼갠 다음에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거지. 이걸 내가 현실 세계에서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코딩을 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고 프로세스 자체가 클라이언트에 만났어요. 예를 들면 지금 클라이언트님께서는 이 벽돌 스타일과 이건 싫다 하셨고 이건 좋다 하셨죠.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디자인을 갖고 왔습니다라고 설명했죠. 제가 이거 되게 컴퓨테이션한 방법이거든요. 이거 되게 컴퓨테이션한 방법이에요. 제가 직접 방법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디자이너 그 사람도 클라이언트도 뭐라 못하겠지.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한 거잖아. 우리는 그걸 분석을 했고 뭐가 다른지 패턴을 확인했고 그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뽑아갔잖아. 이 클라이언트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따뜻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기네들이 준 레퍼런스로 우리가 뭔가 다른 걸 되게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생각해갖고 갔잖아요. 이런 사고들이 다 컴퓨테이션 사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코딩화시키고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로지컬 띵킹도 있고 디자인 띵킹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처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거야. 만약에 A라는 설계사무소 소장님, B라는 설계사무소 소장님 10년, 20년 씩 자기 사무실 스타일대로 경력을 쌓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똑같은 클라이언트를 만났어. 그러면은 그 A라는 그 소장님은 자기가 경험한 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B라는 소장님도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뭐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 왔어. 그런 쪽에 건축을 하고 그런 클라이언트를 쭉 그런 건축을 해왔어.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문제 풀이 해결이 몸에 배어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저항해진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문제로 간주한다고 친다면 결국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어떻게 다룰 거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디자인 친구가 지금 건축학교 4학년, 5학년 공부했죠. 결국 뭘 배운 거냐면은 건축적인 사고로 문제 해결을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들은 예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 동네가 되게 슬럼화가 됐어. 이거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봤을 경우 이 공간을 어떻게 리바이탈라이징 시킬 거냐, 어떤 공간,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기존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시킬 거냐로 보겠죠. 네. 도시를 전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도시에 대한 컨텍스트로 이거를 읽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들 거예요. 동일한 문제예요. 동일한 문제는 해결 방식이 달라. 내가 정치인이야. 혹은 내가 무슨 법률가야. 그러면 법률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보겠죠. 그 법률로 이걸 해결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각자 네. 자기만의 문제 풀이 방식들이 있는데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디자인보다 컴퓨테이션한 띵킹은 어떻게 보면 문제를 다뤄내고 이해하는 방법이라고요. 유니버설리. 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막 이런 쪽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식으로도 드러나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임플멘테이션 도구로서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이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오해가 없어져요. 오해가 없어지고 뒷부분의 것들도 친구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5년, 10년, 20년 쭉 경력을 쌓다 보면 세상 돌아갈 방향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화해가 잘 돼. 이렇게 어긋남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앞으로 계속 데이터가 중요해질 거거든요.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자동차가 있는데 마차를 왜 타냐는 거예요. 다 자동차 타는 거지. 예, 네, 그런 거예요. 앞으로 데이터가 나올 거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파워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잘 활용하느냐 봤을 때 컴퓨터 사고라는 게 이게 이제 뿌리라는 거지. 그리고 뭐 말씀 듣다 보니 이해했던 거는 제가 말했던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결과론 그쵸? 결과론적인 부분인 것 같고 말씀처럼 조금 더 근본적인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친구 같은 걸 저도 오랜 시간 그러니까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한 명 한 명 다 소개드리고 어떻게 보면 내 학생들이고 어떻게 보면 저도 나름대로 아 내가 이런 길을 걸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와줬을 때 아 이 사람한테 이렇게 확반이 나는구나라는 데이터를 저도 수집 중이거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네. 지금 친구 같은 경우도 되게 열정이 있었고 진짜 우리 그때 스튜디오 할 때도 정말 힘든 것들 잘 끝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심사도 분명히 있었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분이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이게 네. 어떻게 제 관심사 중에 하나니까 NJ 프로젝트, NJ 채널 프로젝트에서
너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딱 칼로 잘라서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만약에 친구가 건축사 시험을 준비할 때도 컴퓨테이션을 사고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문제들이 있거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거의 컴퓨테이션 사고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서 어쨌든 제가 엔젤 채널에서 오랫동안 저를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어쨌든 뭐 같은 동료로서 내가 이분한테 줄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컴퓨테이션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고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화학반이 안 나니까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게중심을 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다른 분이 다른 관점에서 왔으면 또 다르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컨텍스트를 좀 이해하셔가지고 제 이야기를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